할머니들이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통해 인성 교육을 시키는 무릎 교육. 한국국학진흥원이 이야기 할머니라는 이름의 사업으로 이 전통을 되살리고 있는데요.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내년에는 2천여 명의 이야기 할머니가 전국의 유아교육기관에서 무릎 교육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안동의 한 병설 유치원. 열댓 명 남짓한 어린이들이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도둑인 내가 도와주고 가야지. 도둑은 가지고 있던 돈 열량을 쏟아내. 조선시대 청백리 허백당 홍귀달 선생의 일화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개작한 겁니다. 내일도 왔으면 좋겠어요. 하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선현들의 미담을 구연동화로 들려주는 선생님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배출된 이야기 할머니. 제 얘기를 듣고 아이들이 뭐 질문하고 즐거워하고 웃고 그러면 저도 덩달아 즐거운 거예요. 무릎교육 전통을 되살려 한국국학진흥원이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한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할머니들의 사회 활동과 아이들 인성 교육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보고 그림책 보고 뭐 그냥 그러는데 직접 육성으로 들으니까 더 정감을 느끼고 더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중앙부처에서 모범 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신규 할머니를 1,000명 정도를 올 연말까지 신규 이야기 할머니들이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내년에는 2,000명 가까운 이야기 할머니가 전국 4천여 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무릎 교육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